짱구들 안녕. 자, 이제 일반항과 급수의 수련과 발상인데 자, 한 번 더 증여 넘어가자. 리미트가 N은 1부터 무한대로 AN. 자, 급수가 수련하면 자, 일반항 AN이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 되는. 자, 이거 배우면 이제 같이 참인 거 배우면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지 못하면 이면 자,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이 발상 수렴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알겠지? 자, 그리고 얘 뭐지? 역 승립 아래 그래서 an이 0에 수렴한다고 해도 급수가 수렴할까 말까 하는데 하물며 0에 수렴하지 못한다면 발산한다. 알겠지? AN이 0에 수렴하지 못한다면 알겠니? 수렴하지 못한다면 발산한다. 0이 돼도 수렴할까 말까 한데 여기 승립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니? 자, 이 대전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 할 때 일단 일반항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따지고 알겠니? 그럼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발산. 0이야 하면 다시 또 봐야 돼. 0이 된다 해도 무조건 수렴 아니라니까. 그리고 쌤이 그 수렴하는 거 좀 기억해두랬지. M 그 발산하는 거. 그지? AN은 0인데 발산하는 거. M분의 1. 그 다음에 뭐 루트 M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M분의 1.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 자, 이걸 한번 봐. 이게 AN이란 말이야. 얘가 AN이란 말이야. 자, 리미터 A 만들어 갈 때 뭐 이렇게 꼭 안 해줘도 돼야지. 뭐니? 3분의 1이잖아. 0이 돼도 수렴할까 말까인데 0이 안 되면 아예 수렴 안 된다고 했잖아. 아예 수렴 안 해. 발상. 오, 그니까. 발산하는 거니까 맞네. 아우 헷갈린다. 발산하니까 맞아. 됐니? 그렇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우리 이거 수렴 많이 하지? 0하고 수렴하면 또 달라. 우리 이거 수렴할 때 계산 많이 했어 안 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0은 아닐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터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요 1이니까 자, 루터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는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제곱 이 하면 그럼 1, 1, 2분의 1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산 발산 발상. 일단 일반항이 0에 수렴하지 못해.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일반항 자체를 한다. 얘 부호가 하지 진동 발산이지. 그러니까 얘도 발상은 되지. 아예 0 근처도 못 가잖아. 원래 얘 마이너스 1이 발산인데 얘가 진동하니까 진동 발산이지, 그치? 그래서 답은 기억면 띄고시야. 그 다음에 자 볼게. 얘가 0에 가니? 2분의 1로 가잖아. AN이 2분의 1로 가잖아. 그러니까 발산 발산하는 거야, 그치? 아 그럼 얘가 진동 발산이잖아. 진동 발산 0이 돼야 되는데 알겠지? 아 일단 최소한 0이라도 되고 나서 따지자라는 거지. 0이 안 되면 무조건
발사. 영이 안 돼, 무조건 발사. 자, 이거 쌤 예를 들어줬지. 발사냐. 예를 들어줬지. 한 번 더 볼게. 리미터. n이 뭐 한다고 할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자, 켤레 못해 안 못해. 이렇게 하지? 자, 그러면은 아, 일단은 여기에 수렴해. 얘들아, 일단 여기에 수렴해.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여기에 성립되지 않는 거 쌤이 발견로 들어준 거잖아. 일단 자, 쏘리,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할게. 자, 쌤이 풀려고 했던 거죠. 일단 맞아, 알겠니? 근데 이제는 합을 구해야지.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빠질 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 먼저 유래 먼저 하자고. 그렇지? 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 일단 적어줄게. 그러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1이 돼. 그래서 얘만 남는다고. 됐니? 그러면 리미트 n이 원자로 갈 때 하나씩 대입하면 되지.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야. 한번 볼까? 그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되지.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발산. 이거 외워도 아니 눈으로 보면 좀 익혀두라고. 이런 형태 n분의 1하고 많이 보면 그냥 딱 보면 익혀져. 발대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이지만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얘가 얘하고 n분의 1이야. 자, 그 다음 a는 2n이래. sn 뭐 시그마를 0 해도 되고 시그마를 0 해도 돼. 이 k잖아. 그러면 그치? k는 1에서 n까지 1만 하면 2k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n이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2분의 d n 제곱이잖아. sn이 2분의 d. d가 2니까 2분의 d n 제곱이잖아. 그치? 그리고 1 넘으면 2니까 플러스 n이 됐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정석이니까. 그치? 시그마는 아니까. 그래서 어쨌든 SN은 N제곱 플러스 N 됐지? SN은 N, N 플러스 1 또는 뭐 N제곱 플러스 N 됐지? 그래 놓고 이제 해놨지. 자, 얘는 자,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SK분의 1이 돼서 K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됐니? 많이 했던 거잖아 부분문수. 자, 얘는 그냥 바로 찍자. 바로 찍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지? 사실은 1이잖아 1. 자, 1m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면서 바로 딴 거 없으시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인데 많이 하면 이제 이런 거 그치? n이 뭐 안 되는 거니까 원래는 얘하고 얘 남아서 n 플러스 1분의 n이야. 하지만 n이 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이 된다고. 자, 1의 수렴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는 일단 이거 먼저 보자고. SN이 NM 플러스 1. 그 다음에 AN이 뭐야? 그러니까 2N제곱. 야, 일반항이 일단 2의 수는 맞아. 그치? 일반항이 2의 수에 맞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일반항을 살필 수 있는 건 무조건 살펴야 되는 거야. 일반항을 살필 수 있는 건 무조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N이 0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값을 갖다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값을 구했던 거고. 근데 딱 보면 NN 플러스 1분의 1은 수렴한다는 거 알아야지.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보자. 이건 이런 거는 자, 리미터 n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에서 n 이거 먼저 해주는 게 좋아. 그냥 그대로 자, 일단은 루터 s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k 분의 1이잖아. 그냥 이걸 하나씩 대입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면 자 루터 S2 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1 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루터 S3 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2 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루터 S4 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3 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없어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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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서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 것만 해줬는데 루터 s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m 분의 1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결국은 됐니? 자 여기 이제 루터 sm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터 S1 분의 1 요래로 집어넣자라는 거지. 이해 됐니? 자 SN 플러스 1은 SN이 NM 플러스 1이잖아. 그치? N 플러스 1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터 S1은 2지? 이렇게 되네. 그치? 이렇게 되잖아. S1 1을 넣는 이렇게 돼. N이 무한대로 간다니 얘 0이 되는 거지. 수렴하잖아. 알겠니? 수렴한다. 됐니? 자 수렴한다. 됐지? 자, 얘는 좀 보기가 복잡해 보이지? 아, 그런데 심하게 복잡하진 않아.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면 k는 1에서 n까지고 이제 k 루터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루터 k분의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일단 얘 내두고 조금 변형시키든 이런 거는 좀 외워야 돼. 왜냐하면 모르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한번 푼 거 딱 외워버려야 돼. 자 이거는 자 루트 K 루트 K 플러스 이걸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케이냐? 얘는 루트 K 플러스 요 자리 바꾸잖아요. 루트 K 플러스 플러스 루트 K 그치?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유리화를 해주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고 그치? 얘는 이렇게 하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1이 되어버린다 이거. 오 그러면 이건 혹시 통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도 통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쪼개놓고 한번 생각해봐. 곱하면 똑같이 나오잖아. 이걸 통분하면 이렇게 된다. 오, 이제는 끝났지 뭐. 그지? 그러면 뭐 일단 리미터 n이 원대로 가고 이제 하나씩 더해보면 되지. 이걸 더하는 거잖아. 이제 루터 1분의 1 마이너스 루터 2분의 1 그다음에 루터 2분의 1 마이너스 루터 3분의 1 그다음에 루터 n분의 1 마이너스 루터 n 플러스 1분의 1 선생님이 1분의 이렇게 해주는데 나중에 있는 그냥 생각해도 돼. 어차피 연관하는 것들인데 근데 앞에 수열을 또 좀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니까 없어지고 그지?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그래봤자 이게 또 0으로 가니까 답은 1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